마귀를 다스리는 왕 리리스의 집무실, 리리스와 에리나는 의문의 인물과의 대화를 끝낸 후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말처럼 마계 하늘의 거대한 포털이 열리고 케이든의 유산, 반파 상태의 부유성 헤븐홀드가 전이해 옵니다. 한편 이야기는 전이가 발생하기 직전 부유성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기사의 귀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부유성에 인베이더의 공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미래에서 귀환한 기사를 통해 미래에 벌어질 위협에 대비 나름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던 부유성은 곧 방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투 가능한 부유성 안드로이드들, 공중 전투가 가능하게 개량된 마리안의 아이언 티탄 제트, 전투용 안드로이드 마크 99까지 압세한 부유성 전대가 공격해온 적들을 모두 연격했을 무렵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접근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캔터베리 왕국을 공격했던 바로 그 거대 전함이었죠. 일행을 향해 내 귀염둥이라고 말하는 말투가 어쩐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네요. 인베이더 거대 전함의 주포에 피격당한 부유성은 한방에 파괴되고 그렇게 추락하던 부유성 앞에 거대 포탈이 열려 손쓸새도 없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현재 기사는 부유성 추락 이후 홀로 마계 곳곳을 떠돌다가 마계 경찰서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사가 캔터베리의 공주를 지키던 가디언이란 것을 믿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마계에는 3개월 전부터 용사 가디언과 공주님이 나타나 마계의 골칫거리였던 51구역 사태를 해결하고 영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서에 수감된 기사,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안드로이드 경찰 메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기사는 경찰서를 탈출해 마계 중심가를 헤매이게 되고 한적한 공원에서 드디어 반가운 얼굴 어린 공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쩐지 공주님은 기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때 기사와 똑 닮은 가디언이 나타나 실랑이 끝에 기사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뒤처리를 위해 나타난 마크2와 튜링 소속 안드로이드들, 쓰러진 기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챔피언 소드를 소환하려 하지만 챔피언 소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크2는 기사를 가짜라고 조롱하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정신을 잃은 기사는 자신을 구해준 탐정 오딜과 그레모리의 사무소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한 튜링은 마크2가 버려진 안드로이들로 귀합해 만든 범죄 신디케이트로 단순한 범죄 집단에 불과했지만 마크2가 마계기사의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그 새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딜은 3개월 전 마계를 구한 가디언도 분명 진짜 가디언이며 자신이 던전 왕국에서 목격했던 눈앞의 기사 역시 진짜 가디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계를 집어삼킬 뻔했던 3개월 전 51구역 사태까지 오딜은 마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놔야 하는 기사와 마계의 음모를 파헤쳐야 하는 오딜의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작전에는 돈이 필요했죠. 마계 곳곳에서 해결사로 돈을 벌던 기사는 어느덧 사람들의 연속 실종으로 출입이 통제된 배드타운에까지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상한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한 레스토랑 지하에서 마법학교에서 마주쳤던 역병의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병, 즉 라보스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역병의사, 라보스에 감염된 사람은 보통 검은 구체로 변하지만 공포, 광기, 절망 등 극단적인 감정에 잠식된 인간들은 돌연변이가 된다고 합니다. 역병의사는 마계의 한 구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괴물로 변한 가게 주인을 쓰러뜨린 기사, 역병의사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챔피언 소드를 맡겨두겠다고 말하고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밖에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폐인이 된 베스, 뱀파이어들한테 핍박을 받는 세실, 마계의 범죄자 로시, 열심히 피자 배달 중인 라이트닝 카운터 라나 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세실과 라나는 기사를 알아보는 것 같네요. 5만 마계 달러를 뇌물로 주고 드디어 51구역에 도착하게 된 기사와 오딜, 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곳은 아직도 격리된 사람들을 두고 전염의 위험성과 인권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군체를 잃어 공중에 머무는 영구적인 집약성, 살짝 노출만 되어도 바로 전염되어버리는 전염성, 걸렸다 하면 생존률 1% 미만의 지명성, 거기다 어느 순간 출몰하는 돌연변이 괴물들까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을 해결한 것이 바로 마개기사와 튜링 부대였던 거죠. 효율적인 지휘로 51구역을 격리시키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항체 캡슐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귀환한 기사는 그 캡슐의 끔찍한 정체를 잘 알고 있었죠. L 바이러스에 완전히 뒤덮여 접근 불가 상태가 된 일명 검은 바다에 도착한 기사와 오딜은 그 검은 바다 속에서 반짝거리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고 속는 셈치고 쥐폭탄을 이용해 이를 타격하자 검은 바다를 잃었던 L 바이러스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마력을 매개로 작동하는 회로 크리스탈이었죠. 오딜은 이것이 마개기사의 정체를 밝힐 실마리가 될 거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마크2가 한 발 앞서 그레모리를 납치해 회로 크리스탈과 교환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두 사람은 그레모리를 살리기 위해 회로 크리스탈을 내어주게 됩니다. 튜링의 아지트에서 몰려드는 안드로이드를 물리치며 마크2의 뒤를 쫓는 기사와 오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나들고 도시를 이탈하려는 마크2와 헬기까지 따라붙어 처절한 격투를 벌인 기사는 끝내 마크2를 제압하고 회로 크리스탈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딜 그레모리의 탐정사무소, 회로 크리스탈에 남은 마력 파장을 조사해본 그레모리는 여기에 남은 파장이 기사의 것과 99.9% 동일하다고 말하죠. 이는 기사와 마개기사는 동일 인물이란 얘기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로 크리스탈 자체의 기능을 알아내지 못했죠. 결국 범인도 방법도 밝혀내지 못한 오딜은 되든 안 되든 리리스를 직접 만나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낸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마개의 중심 거대한 리리스 타워 앞에 도달한 기사, 오딜 그리고 그레몰이 쫓겨날 각오까지 하고 비장하게 자신들이 찾아온 이유를 늘어놓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드들은 세 사람을 알아보고 리리스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죠. 마개를 뒤흔든 51구역 사태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그리고 가짜의 정체를 밝히고 어린 공주님과 동료들을 되찾기 위해 세 사람은 리리스 타워에 입성하게 됩니다.